자, 이상희 비사님은 오늘 땡땡땡땡 투자에 몰리고 있다. 뭐 어떤 투자일까요? 전력 공급 부족 우려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땡땡땡땡을 잘 밀고 계신 이상희 비사님 오늘의 네 글자 땡땡땡땡은 뭘까요? 네, 매주 미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정말 2차 전지 투자, 그 이제 땡땡땡땡이 2차 전지. 아, 2차 전지인가요? 네, 2차 전지인데요. 네. 정말 2차 전지의 투자가 몰리다 보니까 전국에서 참 이 지역이 2차 전지의 메카가 된 지역이 있는데 오. 네, 바로 포항입니다. 포항이요? 네, 그래서 포항 3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뭐 에코프로나 또 이제 뭐 포스코 퓨처 M 등이 또 투자를 좀 많이 한 그런 이제 소식도 이제 나오면서 무려 2027년까지 포항 상단에 지금 13조 원 이상의 투자가 지금 계획되어 있는 상황이죠. 앞으로는 계속 뭐 투자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적기에 전력 공급이 필요하겠죠. 그런 인프라 그렇겠네요. 구축을 경상북도와 또 포항과 또 이제 한국전력 공급도 TF까지 구성을 해서 이 부분 좀 관심을 갖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 그런 것에도 이제 2차 전지를 뽑아봤는데 또 2차 전지 좀 시장 분위기도 좀 말씀드리면 정말 좀 안 좋은 투자 심리를 좀 저해하는 네. 뭐 그런 이슈들이 최근에 좀 많은데 정말 지금 이와 같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더 안 좋은 이슈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뭐 이제 에코프로 이제 오늘 이제 MSCI 뭐 정계 편입 뭐 불발됐고 또 이제 에코프로 전 회장 구속되기도 했고 또 이제 네. 지난달 같은 경우는 또 에코프로 BM이 뭐 관계자 매도 소식도 있었고요. 또 이제 전기차 가격 인하로 경쟁 심화, 뭐 중국 전기차 시장 둔화 우려, 또 배터리 업체들의 공급 심화, 뭔가 이렇게 우려가 많은지. 그러면은 정말 안 좋은 것들이 정말 많이 나왔을 때 네. 지금 시점에서는 또 주가도 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이 필요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가져볼 수 있겠어서 또 한번 2차 전지에 좀 관심을 갖자라는 측면에서 뽑아봤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또 이제 머스크가 또 트위터를 사임했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동안 좀 소홀히 한 거 아니야? 그러면 또 테슬라에 집중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2030년까지 K 배터리 수출 연평균 한 3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 2차 전지 좀 서서히 좀 관심 필요한 게 아닌가 네,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악재가 계속 쌓였는데 이제는 거의 최악 중의 악이 아닐까. 이제는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오늘 2차 전지를 가지고 오셨네요. 그럼 관련해서 종목들 몇 개 체크해 볼까요? 네, 첫 번째로 이제 LNF 오늘도 한 3% 전후 상승하고 있는데 좀 여러 이슈가 있었죠. 뭐 기술적으로는 뭐 쌍봉을 찍었기 때문에 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그래서 좀 나오는구나 이렇게도 네. 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 또 이제 고가 부근에서 이제 교환사채 발행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교환사채 이슈가 나오고 또 이제 외국계 증권사에서 뭐 공매도 또 있었는데 그래서 네. 회사 이제 컨콜에서는 그게 이제 채권 투자다 보니까 이제 뭐 공매도를 했지 한 거다 뭐 그렇게 뭐 설명한 부분은 있는데 그런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1분기 실적도 좀 저조했죠. 수익성이 좀 둔화됐었는데 2분기를 보면은 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은 되네요. 물론 이제 1분기에 리튬 가격이 좀 하락폭이 좀 컸다 보니까 2분기에 그렇다고 하면은 좀 ASP는 좀 인하될 수 있겠지만 역시나 이제 뭐 환율 상승이나 뭐 출하량 확대로 인해서 좀 성장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1분기에 영업이익이 한 400억 초반 나왔는데 2분기에는 이게 범위가 크더라고요. 전망이. 참 전망이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네.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은 600억이 좀 안 나올 거다라는 것에서부터 아니야. 900억 넘게 나올 거래서 600억에서 900억 참 범위가 크긴 한데. 그러게요. 그래서 1분기보다는 일단 좀 성장할 것으로 좀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거 좀 관심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기업과 이제 전구체 투자 계획도 있는 상황이고 해외 진출도 확정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레드우드와 이제 조인트 벤처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요 부분도 있고 네. 또 그리고 북미 진출 또 단독으로도 이제 진출하려는 것도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이번 달 말에 뭐 지난달에는 현대차랑 SK온이 뭐 조인트 벤처 투자 관련 합작 공장 이슈가 있었는데 이번 달 말에 현대차랑 또 어디랑 있죠? LG 엔솔이랑 또 조인트 벤처 합작 공장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날짜로는 지금
LG엔솔은 이사회를 한 26일, 현대차에서는 26, 27, 9월, 이번 달 말에 합작공장 구체적인 이제 이슈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지금 합작공장 되면은 이제 LNF가 그쪽으로 좀 공급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5월 말에 지금 말씀드린 관련된 이슈에도 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분기 그 컨콜에서도 보면은 회사 내에서도 우리가 좀 경쟁사들 대비해서 조금 루머도 많고 좀 그러다 보니까 그래 이 부분을 좀 디스카운트 해소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IR과 또 이제 PR도 강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네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간단하게 볼까요? 네 포스코 홀딩스 보면은 이제 작년에 지주사 전환했고요. 올해 또 그룹사 사명도 변경해서 많은 기대감이 매년 1년마다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역시나 저 밸류체인 부각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튬이 10월 달에 생산 시작되고요. 니켈이 4분기에 또 생산 시작되고 또 이제 폴란드에 있는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이 상반기 내에 가동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하반기에는 광양에서 양극재 원료 추출 상업 생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상반기뿐만이 아니고 하반기에도 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와 LNF,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을 다시 봐야 할 타이밍이다 의견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 키워드 2차전지 쪽에 길건우 대표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앞에서 종류를 너무 많이 얘기하셔가지고 저는 최근에 그래도 2차전지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원래 빠져있던 애들 중에 최근에 목표가가 올라간 애들이 있습니다. SKIET 같은 경우에는 분리막 쪽에 사실은 적자가 지금 6분기 연속 적자였거든요. 네, 그러게요. 그리고 1분기 실적도 안 좋았는데 2분기 때 아마 흑자 전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조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증권사들이 조금 목표가를 조금 많이 올리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빠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더 언제 또 반등을 할지가 불안하실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는 것, 뭐 이런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주가가 갑자기 꺾이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업체로 본다라고 하면 뭐 LG엔솔이나 그 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많이 내려오긴 했는데 사실은 올해 조금 셀업체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거는 사실은 삼성 SDI가 조금 매출 상승폭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어서 아마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는 할 거예요. 셀업체 중에서는 그래도 조정 시에 삼성 SDI 한번 적극적으로 보셔라 라는 분들이 많은 만큼 꾸준하게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디까지 빠질지는 사실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말 지나고 다음 주 초 정도 되면 지금 뭐 매크로적인 이슈들도 어느 정도 가이드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니까 다음 주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